지금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검찰총장이 출석하지 않은 회의가 되고 말았다라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의사 진행과 관련한 비판이 이어지고 계시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당사자들이 여기 함께 다 있는 거죠. 지금 드러나서 의혹을 사고 있는 여러 사안들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허무맹랑하거나 황당하거나 허접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게 그렇게 확인되지는 않았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허무맹랑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름이나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저를 고발하려 했다는 사실, 이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진실을 밝혀라라는 의견이 비등한 것 같은데 이것이 국민의힘이 결국 억울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을 명의를 도용했거나 아니면 검찰 조직이 동원돼서 공당을 앞세워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발을 의탁했다라고 한다면, 위임했다고 한다면 그거조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상범 의원님께서 당사자들은 가급적 회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칙을 질의 과정에서 정치 공세에 머물지 않도록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다 지켜주시리라고 믿고요. 저도 최대한 당사자로서 알고 있는 사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원칙적이고 절차적인 부분에 질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같은 법사위원으로서 당부를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시고 근거 없는 발목 잡기나 근거 없는 방어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얼마 시간이 그렇게 지나지 않아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어쩌다 보니 지금 제 생년월일이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상황이 생겼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입장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9년 8월부터 2021년 9월 사이에 그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정치인들 내지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반복해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실들을 제가 몇 가지 정리했는데요. 여기에서 적시되고 있는 고발장들을 좀 원문 그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이게 이제 제시되는 양식이나 특별히 피고발인으로 지적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다른 공통점을 발견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요청이니까 꼭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